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모자이크 처리 되죠? 오늘 어디 스케줄 다른 스케줄 가셨나요? 아 오늘 이제 짐샵 갔다가 이 상태로 촬영할 수 아 이게 나서 어떡해. 아니 원래는 쌩얼이라고 하고 그래도 조금 BB 정도는 발라주고 입술 좀 칠하고 막 눈썹 정도는 이게 그려주지 않나요? 저 진짜 씻고 바로 나왔어요. 지금 아무것도 얼굴에 지금 발려진 게 없어요. 아마 윤나킴이라고 자막을 안 넣어주신 이상 윤나킴인지 모르지 않을까요? 아 어떡해. 네 아무튼 샵 갔다가 저희 촬영을 하러 갑니다. 이번 미션팀이면 작가들한테 곡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근데 좀 그 좋은 곡들 많이 받아서 재밌게 미션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좀 힘들었는데? 아니 안 힘들었어요.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진짜 이번 합숙 때 살 열심히 뽑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제발 중하지 말아주세요. 저기 청옥이 쫙쫙으로 찍어주세요. 한번 합숙하러 한번 가볼까요? 제가 가방을 갖고 왔나요? 핑크색 가방? 아, 이거 캐리어만 갖고 왔어요. 에이! 가방 갖고 와야 돼요? 네. 빨리. 그게 어딨지? 제가 진짜 가방을 안 챙겨왔어요? 네. 어머. 숙소 들릴 시간 있나요? 최대한 빨리. 아, 어떡해. 죄송해요. 어떡하지? 왜, 왜 다시 가요? 네? 아 제가 가방을 까먹어가지고 제 핑크 가방이 있어요. 제가 항상 촬영마다 무조건 챙겨가는 가방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까먹고 딱 갔다 올게요. 딱 배틀매야 합니다. 기차 소비하고 절대 안 매우면 안 돼요 여러분. 특히 진짜 겨울인데 위험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면허가 없지만 우리 엄마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인스타 봤는데 네. 사진이랑 영상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 어떤 거요? 인스타에. 저요? 네.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뭐 하루에 몇 개씩 올리고 하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시은씨랑 네. 오니는 사진이 꽤 많이 어떤 누구랑? 수지씨요. 아 맞아요. 수지랑은 지금 촬영도 같이 하고 있고 해가지고 좀 자주 올리는 편인 것 같고 또 최근에 그 촬영도 하기 전에 이제 좀 쉬는 시간도 나고 해서 그 디아크 멤버였던 민신이 버스킹을 했었거든요. 홍대에서. 그래서 4명에서 다 보러 갔어요.
그날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발가락이 10개인지 의심할 정도로 정말 너무 많이 추웠거든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뭉치고 막 빙수도 먹고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서 되게 뜻깊었어요. 저랑 이제 수지는 같은 방송 촬영하는 거가 맞긴 한데 계속 다른 팀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자주 못 보거든요. 다 팀 안에서 따로 활동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식사시간인데 그때는 항상 이제 후딱 먹고 수지 있는 테이블로 가서 막 수다 떨고 말 걸고 막 그런 편이에요. 같은 방송하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전 절대 지금 감성적이지 않죠? 그냥 단지 못 잤던 잠이 지금 서서히 구름처럼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크리스마스가 다가와가지고 약간 외로운 게 아니라 와 진짜 전혀 아니에요. 아니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건 맞는데 절대로 크리스마스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촬영하는 날도 크리스마스에 우리 촬영이 없어요. 23일날부터 25일날이 촬영 없는 날이거든요. 일부러 제작진께서 그렇게 나를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그날에는 아마 연습하지 않을까요? 크리스마스? 아니 지금 미션을 하는데 그 크리스마스에 쉰다는 생각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걸 지금 네?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상 오빠? 아니 크리스마스 솔직히 말하면 잠깐 시간 남으면 뭐 친구들 만나거나 가족 보거나 막 이러면 좋겠죠. 근데 예상은 아마 연습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미션 때문에 그게 맞는 것 같고 그 눈이 내렸으면 좋겠네요. 약간 눈이라도 좀 내리면 뭔가 감성적이 더 아 여기서 이제 BGM 큐브 구름 좋군. 자신감으로 1분도 안 자고 왔을까요, 진짜. 근데 뭐 모르겠어요. 뭐 느낌은 괜찮아요. 저번 미션의 기운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미션도 잘 클리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이팅. 빠샤. 파이팅. 이번에는 다이어트 제발. 성공하게 조금 큰맘 먹고 진짜 제가 웬만하면 식단밥을 조금 많이 줄일게요. 아니다. 식단밥을 줄이면 조금 너무 제가 육체적으로 힘들 것 같고 군것질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도착을 했네. 그럼 배틀을 한번 풀어볼까? 네. 저는 이만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 다음에 봬요.